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지연입니다. 신동아 방송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유엔 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고노다루 일본 외무상, 왕이 중국 외교부 장관과 차례로 만나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회담에서 강 장관은 평양 남북 정상회담 결과를 설명하고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협력과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강 장관은 특히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위해 설립된 화훼 치유 재단 처리와 관련해 지혜롭게 문제를 끌어가자는 입장을 전했다고 외교부는 밝혔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해 국민처분 가능소득에서 민간정부 부문의 최종 소비지출 비중을 따진 평균 소비 성향이 13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처분 가능소득 대비 최종 소비지출 비중을 뜻하는 평균 소비 성향은 78.9%로 전년보다 0.2%포인트 하락해 2004년 78.1%를 기록한 이후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이는 민간 소비 90%를 차지하는 가계 소비가 떨어졌기 때문으로 고령화와 내수, 고용부진 탓에 미래소득이 불안해지자 돈을 벌 수 있을 때 쓰지 말아야 한다는 심리가 작용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오늘부터 술에 취한 상태로 자전거를 운전하다 적발되면 3만 원의 범칙금을 내야 합니다. 단속 기준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5%로 자동차 음주운전 적발 기준과 같은 수치입니다. 단속은 일반 도로뿐만 아니라 한강변 자전거 도로 등에서도 이뤄질 것이며 만약 경찰의 음주 측정에 불응하는 경우 범칙금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끝으로 마지막 소식입니다. 조인성 주연의 안시성이 연속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하며 350만 관객을 돌파했습니다. 조승우와 지성이 호흡을 맞춘 명당은 누적 관객 수 53만여 명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손예진, 현빈 주연의 협상은 3위로 올라섰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